지글지글지글지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역시 새벽 공기는 참 좋아요.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집에서 웬만한 음식은 싸가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이게 삶은 계란이에요. 애들하고 삶은 계란인데 난로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쌀이죠. 쌀도 해서 먹어야 되고. 이거는 김치예요, 김치. 저희 부부 김치랑 애들 김치. 제가 애들 김치는 항상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먹을 수 있는 김치랑 저희 김치랑 요거는 고추. 맛있는 고추. 내일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먹을 국인데 국을 싸가면 아침에 그냥 후루룩 밥이랑 먹으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에라이. 이거? 한 번이요. 아, 이걸로 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한 번이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찢어질 때 버리지 말고 다시 쓰는 이런 방법. 꿀팁이네요. 공주 한번 싸도. 네.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 신랑은. 좋은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됐어. 요거는, 쌈장을 쌀 건데요. 다 쌈장도 사면 돈이니까 집에서 저희는 보통 다 가져가요. 이렇게 은박지에다 싸가지고 가져가면은 이렇게 펴서 먹기도 편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따 밥 먹을 때 딱 펴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가져가요. 비닐봉다리에 한번 싸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이 국물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먹다 남은 어제 애들 반찬 해주고 남은 비엔나 소세지인데 요것도 가져가서 해 먹을 거예요. 저는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게 이 뜨거운 물과 이렇게 커피 꼭 챙겨가요. 그러면 텀블러 안에 먹으면 따뜻하게 유지도 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죠. 자, 떠나볼게요. 차에서 나오는 저의 캠핑용품입니다. 우와, 완전 커! 안녕비다. 여기 봐달라고요? 네. 수고했어. 비어 치킨을 할 건데, 이 맥주를 아주 조금 먹고, 요 안에 비어 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페를 대고 틀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닭 들어가는 집이 만들어졌어요. 우와. 짱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맥주도 아까 한 모금 먹은 맥주를 이렇게 치킨 오일로 쌉니다. 엉덩이에 이렇게 비어 치킨을 꽂아요. 아까 만든 이 치킨 오일을 닫아요. 이렇게 구우면 돼요. 소리 들어보실래요? 자,
집에서 가져온 은박지와 고구마를 함께 싸주세요. 이쁘구나. 응, 그거 그냥 이렇게 접어줘. 좋았어. 짰다. 엄마 주세요. 와, 맛있겠다. 잠깐만. 지글지글지글지글. 좀 연기 빼고 갖고 와. 어, 가져가야겠다. 연기 빼고. 오, 대박. 오, 맛있겠다. 돼지 같아. 돼지. 아, 맛있겠다. 먹자. 조심해. 집게 없어? 집게 갖고 와. 짜잔, 우리의 식당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배고파? 응. 햇살이 진짜 최고 부드러. 어, 얼마 맛있어, 얘들아? 진짜. 짱이지? 하은이는? 맛있어. 하은이도 맛있어. 짱 맛있다. 오, 진짜 잘 됐어. 대박. 오, 와, 대박. 맛있겠다. 얘들아, 고구마 먹을래? 엄청 맛있게 생겼어. 과자 먹느라 바쁘군. 소세지도 구워 먹어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마시멜로 구워 먹기.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니, 아빠 이거야. 엄마는? 엄마는 이거. 아이는 이거? 아니, 내가 이거야. 엄마가 이거고. 와, 아니, 진짜 잘 아빠가 그렸다, 그림. 이거고. 오빠가 이거. 하은이 다리가 없어. 요 아빠 다리, 엄마 다리도 안 적었고. 엄마 다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 오빠 다리다. 아침 산책을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새벽에 이렇게 온 가족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역시 새벽 공기는 참 좋아요. 갈비탕이라 가지고 이 안에 갈비 뼈를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따가 애들 먹기 편하니까. 맛있어? 응. 얼마나 맛있어? 맛있다. 그러면 엄마가 그거 줄게. 장갑. 장갑 필요한 사람? 하민이는? 들고 있는 거야? 성울만.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진짜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얘들아, 마음껏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치워볼게요. 굿바이.